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 2섹션 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부분은 이제 1급하고 2급 출제 기준이 좀 다르죠? 그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수학함수라든가 우리 핵심 포인트에 표기해드린 대로 수학함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합계함수, 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날짜하고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통계라든가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논리 함수라든가 찾기 참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는 1급 2급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함수하고 정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1급만 해당이 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재무 함수하고 정보 함수는, 그렇죠, 시험 출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뭐 강의 안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가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 따는 목적도 있지만 자격증 따는 목적은 엑셀을 잘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실무에서 재무함수나 정보함수 쓸 일이 있는데 저는 2급밖에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험에서만 출제 기준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함수 가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워낙 수학 시간에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함수 그러면 아, 이게 수학의 함수, 그렇죠? 하지만 이 엑셀의 함수는 쉬워요. 함이라는 게 뭡니까? 함. 우리 저 결혼하시는 분들 저 함지러 가죠? 함팔러 간다 그러죠? 바로 그 함이에요. 함이라는 건 결국 상자, 그렇죠? 그러니까 함이라는 어떤 상자에 술을 집어넣어요. 술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 함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의해서 결과를 갖다가 준다. 그래서 그걸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펑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 기능이란 뜻이 있어요. 어떤 기능에 의해서 결과를 뽑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의 정의 가겠습니다. 일단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어떤 기능들을 갖다 미리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공식이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수 이름하고 그 함수가 필요로 하는 인수를 잘 넣어주면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울러 함수는 반드시 가로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이제 쉼표로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라는 거는 상수, 그 다음에 셀 참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함수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식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드시 눈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필수고, SUM 이게 바로 함수 이름이에요. 이미 우리가 조금 맛봤지만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인데, 가로 열고 A1, 콤마, 그죠? A1에는 어떤 값, 그 다음에 BA1에서 BA5에 있는 어떤 값, 이 콜론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500이라는 숫자, 그죠? 상수, 이걸 다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뭔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저 카툰 만화 해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함수라는 게 어떤 상자에다가 어떤 수치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썸이라는 이 함에다가 100하고 200을 집어넣어서 30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300은 결과가 뭐냐? 합이죠. SUM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영어 사전적인 의미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을 정말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100하고 200을 집어넣으니까요, 150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에버리지,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에버리지라는 함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산술 평균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함수예요. 아무튼 복잡한 계산을 우리가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 함수 됐고요. 이번에 이제 중첩 함수 가겠습니다. 중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겹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수의 인수에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거, 그걸 우린 중첩 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중첩 함수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가느냐? 64까지 가능하다. 이거 저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됐죠? 가겠습니다. 는 썸,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맥스 A1에서 A10, 그러면 A1에서 A10까지의 맥스다라는 거죠. 이 맥스는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중첩 함수가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맥스라는 거는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min이라는 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 A1에서 A10까지의 최대값, C1에서 C10에서의 최소값 두 개를 구해서 sum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함수? 중첩 함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됐죠? 자, 함수의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중첩 함수의
정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자동합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동합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합계를 자동적으로 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자동합계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를 누르게 되면 sum 함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그 입력 범위가 맞으면 엔터를 눌러라, 아니면 범위 새로 지정해라, 이건 뭐 하는 방법이고요. 잠시 후에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말은 길게 길게 돼 있는데 합계를 오른쪽 아래 한꺼번에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경우 두 범위를 모두 포함해서 자동합계 단추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이나 가장 아래쪽에 자동으로 합이 구해진다. 잠시 후에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계뿐만 아니고 평균, 개수, 아까 배운 맥스, 민 다 가능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직접 보셔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그 홈탭에 가시면은 바로 요 시그마 단추, 요걸 이제 시그마 기호라고 그러죠. 합계를 구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식에 가면 자동합계,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자동합계 있죠. 얘가 바로 합을 구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합계 말고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또 함수 추가 원하는 거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홈에서 합계 또는 수식에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합계가 자동적으로 구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됐죠? 자, 이번에 함수 마법사 가겠습니다. 이 마법사 위저드는 이제 단축키가 Shift 플러스 F3인데요.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Shift 플러스 F3 함수 마법사. 자, 함수 마법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자, 얘도 뭐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Shift F3 Shift 누르고 제가 F3을 누르겠습니다. 화면에선 보이진 않지만요.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주에서 뭐 모두 또는 재무함수, 날짜, 시간, 수학, 삼각, 통계,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논리, 정보, 공학, 그죠?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뭐 수학, 삼각함수 이렇게 우리 모두 선택할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합을 구하고 싶다,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SUM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sum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이렇게 sum 가로 열고 number 1, number 2 이렇게 형식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number 1은 뭐고 number 2는 뭐고, 그죠? 그 두 개의 합을 구해준다. 그리고 또 도움말 누르면 이제 원하는 이제 도움말이 뜨게 되고요. 자, 이게 바로 함수 마법사예요. 그래서 함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 함수 마법사 됐죠? 자, 오늘 이제 수학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과 삼각함수. 저 수학 못하시는 분들, 또 우리 또 수학 삼각 그러면 아, 또 어렵구나 하지만 그 어려운 그 수학을 쉽게끔 결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가 아까 수학과 삼각함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겠습니다. 자, 수학함수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일단 ABS라는 거는 뭐냐면 ABS라는 거는 Absolute, 그래서 그 절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좀 머릿속에 그런 단어의 뜻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 AB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요, 이제 뭐 안에 이제 수가 집어 들어가면 이 수의 절대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은 뭐냐면 부호가 없는 수가 절대값이죠. 그죠? 그래서 ABS는 절대값을 뜻한다. 그럼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다. 그럼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뭐냐? ABS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내려서 설명드리고 예제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홈 메뉴 뭐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더블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니까 이 리본 메뉴가 다 나타났죠. 또 더블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그렇죠, 사라지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1번을 눌러도 나타나고요. 또 컨트롤 플러스 F1번 누르면 또 사라지고요.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같이 알아두세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리본 메뉴 최소화하는 건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컨트롤 F1 눌러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최소화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운 함수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리본 메뉴가 있으면 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리본 메뉴를 최소화했습니다. 자, 일단 ABS는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절대값. 그럼 절대값인데 부호가 없는 절대값, 그죠? 부호가 없는 수가 절대값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F2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는 ABS 가려고 마이너스 100 가로 닫고요. 자, 마이너스 100인데 부호가 없는 게 절대값이니까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100이 되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 ABS는 절대값 됐고요. 그 다음에 SQRT요. SQRT 같은 경우는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양의 제곱근이에요. 양, 그죠?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플러스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수가 들어가면요. 우리 예전에도 배웠지만 엑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 그래서 에러를 갖다 넘 에러를 떨어뜨려요. 넘.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다. 널이 아니고요. 널은 이제 그 교차 지점이 없는 경우에 떨어지는 거였었죠. 자, 널로 되어 있는 책은 넘으로 좀 바꿔주시고 넘으로 되어 있는 책은 그냥 내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뭐, 자, 넘. 모르겠다. 도저히 이 숫자가 뭔지. 그죠?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넘 에러가 떨어져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양의 제곱근 는 SQRT 가로 열고 49예요. 양의 제곱근이니까 결과는 49니까 77이 49. 49가 나왔어요. SQRT는 양의 제곱근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SQRT 마이너스 64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수값을 주게 되면 엑셀이 샵 넘 느낌표 모르겠다. 도저히 이게 숫자가 뭔지 내가 해결받기다라는 거죠. 넘에라 떨어지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파워 POWER 파워라는 게 힘이죠. 전기란 뜻도 있지만 수학에서는요 거듭제곱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 2를 수 2만큼 거듭제곱한 값을 구해준다. 뭐가? 파워. 됐죠? 거듭제곱 파워. 뭐 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가지만 자, 는 파워 가려고 2,3 그러면 2의 3승이요. 2의 3승이니까 몇 나옵니까? 8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는 파워 가려고 2,3 2의 3승 8 나왔네요. 됐죠? 자, ABS 절대값, SQRT 양의 제곱근, 파워 거듭제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 방법 없습니다. 그 대신 자주 반복해서 이 INT라는 거는요. INT는 정수라는 의미예요. 정수인데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죠. 그것도 아셔야 되고 이거 좀 뭐 완전 수학 시간이네요. INT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영어 사전적인 인티저인데 요거 세 글자를 따서 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가 정수라는 뜻이 있고 정수는 뭐다? 그렇죠. 실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소수점이 없는 거다 라는 거 가겠습니다. 그러면 는 INT 가리 열고 8.7 줬어요. INT 정수를 구하라 8.7 그럼 8.7이면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이죠. 그죠? 9가 올 수 없는 거죠.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8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7의 INT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됐죠?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로 또 장난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는 INT 가로 열고 마이너스 8.7입니다. 마이너스 8.7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8로 답하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왜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반대로 가야죠. 마이너스 9예요. 이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 장난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는 INT 가로 열고 마이너스 8.7은 마이너스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RAND, 란드인데 이 란드는요.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의 난수. 난수라는 건 또 뭐냐? 완전히 수학이죠. 정해져 있지 않는 수를 난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RAND는 0과 1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다라는 거죠. 여기요. 는 RAND 여기는 F2를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요.
생긴 게 좀 이상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는 알레 이엔디 가려고 하러 닦읍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난수가 발생이 돼요. 0.794나 61 난수 발생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F9를 누르게 되면 그 난수가 바뀌어요. 0.95 그죠? 세자로만 읽을게요. 0.856 이렇게 0.055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바로 RLA인데요. 그럼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 응용을 해본다면 바로 이런 경우죠. RAND 함수가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줘요. 이제 이거 곱하기니까 곱하기 10 한 다음에 거기다 INT 처리를 합니다. 종수 처리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소수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지금 4 F 계속 누를게요. 0, 3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됐죠? 그게 바로 RAND RAND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RAND BETWEEN between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최소 정수, 최대 정수. 그래서 between은 뭐뭐 사이라는 뜻이니까 최소, 최대 정수 사이에 어떤 난드, 난수를 발생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정한 두 수 사이에 임의수를 반환해 준다. 난수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예는 재밌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는 난드 비트윈 가로 열고 1,45 가로 닫고 그러면 1부터 45까지 그죠? 1부터 45까지 그 안에서 난수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제가 이제 F9를 눌러보면 23, 44, 2 이런 식으로 17, 10 이렇게 난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셨나요? 로또 번호 생성시킬 때 이걸로 하시면 되죠. 뭐 난 특이하게 뭐 다른 번호 없고 그냥 6개 번호 그냥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 6번 눌러가지고 그죠? 마킹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란드 비트윈입니다.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1부터 45까지 최대 정수 줬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PI, 파이죠? 파이 값, 원주 값 3.14 발생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요. 는 가로 열고, 그, 는 파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러면 3.14가 나오죠. 원주 값. 그 다음에 EXP, EX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 값, 여기서 E라는 거를 자연 로그의 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값이 요 2.7 하나 8 하나 8 2 8 뭐 그죠? 뭐 2.7까지만 좀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거에 거듭 제곱한 값이에요. exp 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i 자 여기죠. 는 exp 가려 열고 1 그러면 아까 그 2의 값 자연 로그의 밑 2.7 하나 8 2 8 하나 8 2 8 이거를 그냥 1승이니까 1 거듭 제곱한 거니까 그대로 숫자가 나오죠. 그 대신 여기는요. 는 exp 가려고 2 그러면 7.38905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xp 미수만큼 2를 수만큼 가로의 수만큼 거듭 제곱한 값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자, 함수를 좀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FACT, 팩트인데요. 팩트, 여기 와서. 팩트는 이제 팩토리얼의 약자인데, 팩토리, FACT, 팩토리얼 가로 열고 수 가로 닫고 하면, 1부터 수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ACT, 팩트, 가로 열고, 물론, 2 그러면은, 얘는 1 곱하기 2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3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2이거예요. 팩토리얼은 수학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는 팩트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 그럼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팩트 0은요 0은 뭐 어떻게 곱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1로 그냥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팩트 0은 1입니다. 이거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MOD 모드는 나머지 함수거든요. 그래서 수 1을 수 2로 나눈 나머지 우리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미리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게 되면 디바이디 에러가 디비전 에러가 떨어진다 이것도 공부했었고요. 그죠?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는 MOD 가로 열고 100,3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렁케이션 트렁케이션 나오는데 TRUNC 트렁케이션 잘라준다라는 함수예요. 잘라준다 TRUNC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수위를 수위만큼 내려서 잘라내버린다. 수위를 생략하게 되면 0으로 처리해요. 트렁케이션 바로 이 부분이죠. 는 TRUNC 가려 열고 5.62 생략했죠. 그러니까 0이니까 그냥 5 한자리까지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다 잘랐기 때문에 5.62에서 5 한자리만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5.6이 가로 열고 1을 하고 가로 닫고 한다면 첫째 자리까지 5.6 됐죠? 네. 그러니까 생략했을 때 0이라는 거는 첫째 자리가 의미가 없이 그냥 5까지만이고 콤마 1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만이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 프로덕트 PRODUCT 프로덕트는 두 개를 곱해줘요. 그래서 는 프로덕트 가로 열고 8 곱하기 7 그러면 네, 78이 56 87 5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이 sum 프로덕트라는 거는 뭐냐면 sum 프로덕트라는 거는 이제 배열 함수에서 다시 한번 배우실 텐데 sum이라는 건 뭐예요? 합이다라는 뜻이죠. 프로덕트는요 곱하다라는 뜻이죠.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배열에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곱한 다음에 그 곱의 합계를 갖다가 주는 거 sum product 됐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quotient quotient 나눠주는 거죠 뭐 그죠? 나눠주는 거 exp quotient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quotient 아까 우리 103 했었나요? 자 100을 3으로 나누면 그죠? 33 또 할까요? 100을 50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100을 50으로 나눴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슬래시 나누기랑 같은 효과다. 쿼션트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사인 SIGN 사인 같은 경우는 그 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데 양수면 1이고요. 여기면 0이고 그냥 네, 음수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자 여기죠. 는 사인 가로열고 100 100은 양수니까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2 빼기 2 그럼 결과 0이죠. 그러니까 0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6.1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수학 삼각함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쿼션트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그 네임 에러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실습을 하려고 보면 그때는 엑셀 옵션에 가셔가지고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추가시켜줘야지만 이 네임 에러가 안 떨어집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한 함수 중에서 그 1급에 해당되는 함수가 이제 이 프로덕트 이게 1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 이 쿼션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1급 함수들이에요. 사인까지 그래서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 쿼션트, 사인 좀 가볍게 알아두시는데요. 그래도 이 프로덕트라든가 썸 프로덕트 같은 함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시험을 떠나서라도 됐네요. 자, 이번에는 합계 함수라는 것 좀 더 가겠습니다. 이 합계 함수는 매우 잘 이용이 되기 때문에요. 실무에서도 자 합이라는 거는 sum 합을 구해주는 함수다 그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sum if if가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sum 합을 구하라 if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색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색 범위에서 조건이 맞는 걸 찾아서 합계 범위에서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만약에 합계 범위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계 범위를 생략하게 되면 이 검색 범위의 합계를 구해줘요.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모해드렸죠? 합계 범위를 생략하게 되면 검색 범위와 동일하게 인식한다. 합계 구할 위치를 그 다음 sum ifs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실무에서도요 정말 이 함수 땡큐 sum ifs sum이라는 거 합을 구하라 if 조건이죠. 근데 s가 붙어서 여러 가지 조건 그래서 합계 범위가 있고요 여기를 더해줘라 조심하시고 셀 범위 1이 있고 조건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 범위 1에 이 조건 또 셀 범위 2에 조건이 이 조건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갖다 127개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27개까지 수식을 줄 만한 예제가 있을까요? 그죠? 아무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예요. sum ifs 함수 범위 오고요. 그 다음에 셀 범위 1 조건 1 셀 범위 2 조건 2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공부하실 때 그 함수의 형식을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좀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some ifs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이제 부서명, 성명, 성별, 실적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 직원의 실적을 구하고 싶어요. 전 직원의 실적에 합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 DA2에서 DA9까지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한 수식는 sum는 sum DA9에서 DA10 맞죠? DA9에서 DA10을 함수를 구하라라는 거죠. 됐죠? 이러면 전 직원의 실적 합계가 구해지죠. 됐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부분 구해진 거죠. 는 sum D2 D9. 이번에는 여자 직원, 그러니까 여자만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사부 여기 여자, 그 다음에 전산부 여기, 그 다음에 인사부 홍유경 재성이까지 여자들만 구하고 싶어요. 아, 이거 여러분들 이런 예제가 많거든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는 sum if, 는 sum if CA2에서 CA9, CA2에서 CA9가 뭡니까? 성별이요. 성별이 나와 있는 범위. 그래는 고 땡땡이 여 땡땡이, 여기가 지금 남녀 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자들만 구하라. 그럼 그거에 만족하는 여자들만 구했는데 뭘 구하냐? 합을 D2에서 D9 실적을 도와라 이거죠. 됐죠? 이렇게 되면 여자 직원의 실적이 합계만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46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sum if. 자, 이번에는요 sum if예요. 전산부이면서 부서가 남자 직원만 합계를 구하라. 그럼 전산부 여기요 이렇게 되겠죠? 또 있나요? 그 다음에 남자. 그럼 여기 이거 아니네요. 여자니까. 그렇죠? 그럼 20하고 15가 더해서 35가 나와야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구했나 보겠습니다. 는 sum ifs s자 조건이 이제 여러 개 올 거니까, 그 다음에 DA2에서 DA9 합을 구할 실적, 그 다음에 이제 A2에서 A9, A2에서 A9 여기죠. 근데 여기서 뭐요? 전산부 땡땡이 전산부 땡땡이 됐죠? 그 다음에 CA2에서 CA9 여기서 뭐 땡땡이 남 땡땡이 남자들, 그러니까 전산부 남자 그죠? 여기서 가려내서 해당되는 합을 구해준다라는 뜻이죠. 됐나요? sum ifs.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s는요 우리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um if, sum ifs. 됐네요. 자, 오늘 마지막 함수가 되겠네요. 반올림 함수. 이 함수 부분은 그 우리가 섹션에서 여러 함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좀 쉬우시라고 함수 그 장르별로 주제별로 강의를 좀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수학 삼각함수하고 그 합계함수 반올림 함수 요것만 했는데도 벌써 지금 30분이 다 돼가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함수의 정의, 함수 그 중첩함수 개념 뭐 이렇게 좀 처음에 좀 잘 알려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서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들 함수는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반올림 함 가겠습니다. 반올림 하는 건 이제 4452입이죠.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4452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라운드 업이라는 건 무조건 업 시켜라, 올려라. 라운드 다운이라는 건 무조건 내려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자리수가 양수이면 반올림에서 지정한 소수 자리수만큼 반환, 또 음수이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수이면 소수점 왼쪽으로 반올림해요. 그 다음에 자리수가 0이면 정수로 반올림. 요거는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가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자, 여기죠. 지금 인수, 입력되는 임수, 인수,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결과가 있고 이제 사용한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운드 가로 열고 A2,2 이렇게 되면 A2에 있는 어떤 값을, A2에 있는 어떤 값을 두 자리까지 라운드하라. 그럼 여기 A2에 있는 이 값을 두 자리까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반올림하라 라는 건데, 4, 5까지 할 건데요. 뒤에 6이 있죠. 그러면 반올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 5가 아니고 4, 6까지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A3 0, 얘를 그냥 0이에요. 그럼 뭐냐, 4, 5, 6, 7이죠. 그 다음에 라운드 A4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라는 건 이제 소유점 앞으로 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6에서 반올림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4, 6, 0, 0.
아까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솔점 앞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됐죠. 요게 이제 라운드 함수 4452B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건 무조건 올리게, 올려라 이런 뜻이죠. 라운드업이라는 건, 그럼 A6에 있는 값을 2에요 2. 그럼 1, 2, 3, 4 해가지고 1, 2, 그죠? 근데 여기 3이니까 바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1, 3이 됐어요. 왜요? 라운드업이니까 무조건 올렸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A7, 0이에요 0은 뭐 1, 2, 3, 4 소치 없는 거죠. 근데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1, 2, 3, 5가 돼버린다는 거 조심하시고. 라운드 업이에요. 업. 업. 무조건 올려라. 그죠? 그 다음에 A8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아까 소점 앞으로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1, 2, 0, 0이 아니고 무조건 업이니까 1, 3, 0, 0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내리는 건 라운드 다운이요. 다운 같은 경우 두 자리까지. 그죠? 그냥 4, 5까지 그냥 내렸으니까 6, 7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은요. 소수점짜리 다 없애버리면 되죠. 4, 5, 6, 7.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2 앞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도 앞에 두 자리까지 가는데 그냥 4, 5, 0, 0. 다운이니까 내려버려야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함수 공부했고요. 특히 시험 문제에 마이너스 값을 다루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그 첫 시간 배부르지 않죠. 우리 함수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히, 그렇죠? 그 함수 주제별로 좀 알아두시고, 또 실습을 제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엑셀 파일 가지고 또 직접 실습하시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날짜와 시간 함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